안녕하세요. 잭이에요. 오늘은 현대인들의 고질병, 얼도 무사의 월급 루팡, 월급의 노예로 살기 위해서 구부정한 자세로 타닥타닥타닥타닥 컴퓨터를 만지작거리면서 사는 여러분. 이 자세, 이런 자세 때문에 항상 고통받는 게 현대인 아니겠어요? 이런 현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발바닥에 깔창을 착 붙여주면은 아주 아름답게 여러분의 척추도 교정이 되고요. 자세도 올바르게 되고요. 허리도 안 아프더라고요. 정말 효과 만점이에요. 거기다가 이런 거 말고도 새로운 발가락 교정링이 있다고요. 팔자걸음 걷는 새름들이나 꾸부정한 자세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이 오늘부터라도 꼭 이런 링을 껴보도록 해요. 팔은 또 하나의 심장, 신체 아니겠어요? 이 여러 혈자리도 막 자극해주고요. 이거 완전 무한담 미적 같은 효과. 아니 이놈의 자식이 저번에 처맞았는 데도 또 기어들어와. 나가 이 새끼야. 나가 다음에 또 봐요. 이놈의 팔에 또 왔네. 또 왔어. 자 지금부터는 안녕하세요 잭입니다. 안녕하세요 잭입니다. 어휴 저 용파리 잭이 아니 약파리 잭이 또 휘젓고 다니는군요. 여튼 그렇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정체불명의 무한단무식 효과 과장 광고하면 딱 떠오르는 SNS식 합법적 사기 넘어갔나? 이런 뭐 깔창 성장 환장 뭐 이런 것들, 이런 과장 광고, 이런 깔창 제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. 사실 21세기에서 깔창이란 거는 남자의 어떤 존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? 존심. 남자들한테 이상형을 딱 물어보면 야 이쁘냐? 예쁜. 그리고 뭐 몸매도 쩔고 뭐 성격도 쩔고 뭐 다 좋고 뭐 글래머러스하고 뭐 아주 끝내주는 뭐 그런, 하지만 외모가 역시 우선임. 여자들한테 이상형을 딱 물어보면 키 작은 남자는 루저? 헉, 이것은 미수다. 사태? 헉, 기본적인 베이스가 저보다 키 큰 남자예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여하튼간에 이 깔창이란 거는 발에 대한 충격을 흡수해주고 발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제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. 그래도 역시 학창 시절에는 깔창 값은 뭐 에어맥스 아니겠습니까? 나이키 에어맥스 이런 거. 아 나도 협찬. 그만 본심이 아닙니다. 어쨌든 이런 깔창에 대해서 이제 기능적인 면을 좀 더 부각을 시킨 이런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, 이런 이제 특수한 깔창들, 뭐 발 모양을 잡아준다든지 충격을 확 줄여준다든지 이런 깔창을 영어로는 인솔이라 합니다. 깁스같이 딱딱한 구조에서부터 아이폰 젤리 케이스 같이 실리콘 덩어리로 만든 것들까지, 이 인솔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죠. 이런 이제 발가락 교정 장치가 달린 것부터 이런 이제 쿠션도 있고요. 그런데 SNS를 딱 보다 보면 이런 플라스틱 실리콘 쪼가리 이런 인솔을 착용을 하면 발이 좀 편해지고 뭐 발가락 모양을 잡아주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원래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만, 시대의 풍우나 허본자 사기꾼? 아니야. 내 깔창 깔아봐. 너는 상쾌해지고 허리가 안 아프고 비뚤어진 허리도 쫙 펴지고 내 깔창 깔아봐. 키도 커지고 여자친구도 생기고. 이건 아닌가? 그렇습니다. 이거 사실 다 십구라. 아니 근거 없는 과장 광고인 것이죠. 사실 뭐 이런 깔창들이 아주 다 뻥이라든지 깔창 그거 까나 안 까나 다 똑같아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. 뭐 키높이 용도라든지 뭐 발이 편하다든지 이런 거는 실제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뭐 자세 교정 효과라든지 허리 통증 효과가 좋다든지 이런 거는 경우가 좀 많이 다릅니다. 항상 연구비랑 논문 같은 거에 목말라 있는 연구 좀비들, 불쌍한 퇴학원생, 그리고 주니어 교수님들, 이분들의 매 눈을 피해갈 수는 없는 거죠. 사실 뭐 이쪽 계열이나 뭐 공대 계열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, 뭐 하나 건덕지 하나 딱 잡히면은 바로 이제 하이나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검증을 하는 종족들이 대부분이라서, 여러분들이 아니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것들도 사실 이미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. 여튼 각설하고, 이런 깔창 모양새가 바뀌면 척추 배열이 바뀌냐 안 바뀌냐, 발가락 교정된다는 이런 링 깔창이 효과가 있냐 없냐, 깔창을 바꾸면 진짜 허리가 안 아프냐 덜 아프냐 이런 걸 예방할 수가 있냐, 이런 논문들을 조금만 검색해보면 금방 찾아올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사실 이런 발가락 사이에 끼는 링 제품의 목적은 여성분들 힐 신을 때 발을 막 꼬깃꼬깃 꾸겨갖고 막 쑤셔넣는 원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고통을 참는 참된 코르세터가 돼야 아닙니다. 굽이 뾰족한 신발을 자꾸 신다 보면 이 발 모양이 이런 삼각 모양처럼 엄지발가락 옆구리가 노트르담의 꼽추, 발음에 주의하세요, 마냥 툭 튀어나오게 되는 무지애만증이 나타나게 되는데, 보통 이런 변형이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변형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. 착용하는 보조기 역할입니다. 보조기 역할. 그러니까 발가락 교정이 아니고 악화 방지용 보조 장비란 얘기죠. 나빠진 걸 되돌리는 게 아니고요, 더 나빠지지 않게 스톱시키는 역할. 이 여러 가지 논문에서 이제 이런 무지애만증에 링을 장착해서 지켜보는 이런 치료는 통증 조절에는 효과가 좋다고 해요. 그런데 그거 말고 실질적인 교정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. 뭐 말이 그렇지 뭐 거의 없다는 소리지 뭐.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좀 뭐 좋은 것 같은데? 실질적인 실제로는 뭐 거기서 거기더라 뭐 이거죠. 그리고 깔창을 좀 보면 뭐 깔창 좋은 거야 뭐 나이키 에어맥스나 뭐 락포트 같은 거 신고 막 점프하면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충격 흡수적인 면에서는 깔창에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. 그런데 구구를 좀 휘적휘적 디비다 보면 깔창하고 비슷한 모양새로 발 위치를 요렇게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굽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발 위치를 조절해가지고 골반하고 허리가 이 발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를 지켜본 논문들이 있어요. 이런 걸 봤더니
부분이 발 날 부분을 겉에 끝부분 이게 안쪽이면 이게 바깥쪽이에요. 바깥쪽을 높이니까 골반이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척추는 고만고만해요. 크게 바뀌는 게 없다 이거예요.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는 진짜 이런 깔창을 깔면 허리가 덜 아픈지 무작위로 분석했던 여러 가지 논문을 다시 또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그냥 뭐 이런 깔창으로 허리가 좋아지는지 뭐 요통을 방지할 수가 있는지 근거가 불충분하다 이거죠. 말이 좋아 불충분이 사실상 뭐 무쓸모 아닙니다. 어찌 보면 가만히 생각해봐도 발 아치가 무너지면 자세가 막 무너지고 뭐 허리가 안 좋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모든 평발러들은 다 허리가 평발러들은 그럼 안 서요? 이상하죠. 전 평발이 나는 잘 쓰던데. 아니 뭐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면 자동차가 축이 틀어지고 막 프레임이 막 망가져버린 그런 차들을 타이어만 좋은 거 바꾼다고 안 좋아졌던 축이 뭐 원래대로 돌아오고 막 그럽니까? 척추 변형에 대한 인과관계도 좀 요상하고요. 비틀려 있고 냄새가 납니다. 냄새가 냄새가 나. 그리고 이런 광고 특징이 SNS에서는 만병통치약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구매 페이지에 딱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내용은 뭐 싹 없어져 있고 아니면은 약간 애매하게 뭐 잘 티가 안 나게 좀 잘 안 나타나죠. 이것이 진정한 21세기식 마케팅? 아닙니다.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생기면 구글 신에 활용해서 꼭 영어로 찾아보세요. 영어로. 그래야 호구가 안 돼, 호구가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신기하고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